최근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의 모든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붉은 행성에는 액체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물을 사용해서 미래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을 테니 미래가 밝아 보여요. 그러면 이 귀중한 액체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화성 내부에 너무 깊숙이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수집한 지진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엄청난 양의 액체 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화성의 변덕스러운 지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귀중한 물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붉고 먼지가 많은 이웃의 수생 역사의 퍼즐을 풀기 위해 물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이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현재 화성 탐사 로버는 화성 표면을 누비며 화성 표면 지질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한때 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화성의 지형부터 고대의 마른 호수 바닥과 삼각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화성에 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에도 화성 표면과 그 바로 아래에는 물이 있지만 얼음 형태고 고대 화성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모든 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요. 두 지점이 있어요. 물이 우주 또는 화성 내부로 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저장고나 얼음 퇴적물로 고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이 얼마나 새어 나갔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붉은 행성의 끈적끈적한 중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 덕분입니다. 이 착륙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발 아래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지진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음파는 파동이 통과하는 물질의 구성과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진파의 거동을 분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하 유전과 대수층을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런 다음 이 모델의 도움으로 화성에서 인사이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설명은 붉은 행성의 표면 아래 깊은 곳에 균열이 있는 암석층이 있고 그 균열이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층은 11km에서 19km 깊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탐사선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발견은 화성의 물 순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액체 물 저장소의 존재를 확인하면 화성의 기후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또는 언젠가는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화성에 한때 물이 많았다면 고대 과거에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도 거주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은 우리가 아는 한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화성의 지하 저수지는 이미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작은 미생물이나 촉수를 가진 생물들이 지하에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구에서는 초심층 광산에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받는 해저에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착륙선 주변 지역에서는 행성 상부 지각에 물, 얼음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 더 깊은 곳에 물이 풍부한 층이 지구 전체에 걸쳐 뻗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대 해저를 채우기에 충분한 물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구 밖에서 물이 있거나 언젠가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화성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달을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자연 위성인 달에서도 표면 곳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물은 아니에요. 달에서 물은 대부분 얼음으로 남아있고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극지방은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극지방이 매우 추운 이유죠. 따라서 그곳에 얼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얼음은 달의 토양과 섞여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토성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위성인 엔셀라두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05km에 불과하니 그다지 크지 않죠. 다시 말해 이 달은 애리조나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오, 진짜인지 한번 해볼까요? 흥미롭게도 카시니 우주 탐사선이 토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연구자들은 엔셀라두스가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달 표면의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얼음 입자와 수증기 기둥이었습니다. 달의 암석 핵과 얼음 껍질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1km에 달하는 거대한 소금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에서 32km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해서 달 바다의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파는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이 매우 달라서 천문학자들은 얼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유로파의 물 저장소가 얼마나 깊고 큰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어야 하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은하계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기이한 곳은 아마도 오픈스페이스일 겁니다. 2011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물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구름은 지금까지 발견된 물구름 중 가장 크고 가장 먼 곳에 있었어요. 이 거대한 수증기 구름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퀘이사로 일반적인 블랙홀이 아닙니다. 이 퀘이사의 주변 조건은 엄청난 양의 물을 생성하기 위해 매우 특별해야 합니다. 이 구름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일경 4천조 배에 달하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구 전체에 2만 대에 해당하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죠. 대단하게 들리지 않나요?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가 시작된 지 불과 60억 년 만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 초기에도 물이 우주 곳곳에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먼 옛날부터 수증기를 감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은하계에도 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얼음으로 얼어붙은 고체 상태예요. 이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서 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경계를 넓혀줍니다. 발밑의 흙이 붉고 건조합니다. 이곳은 얼어붙을 정도로 춥습니다. 녹슨 색의 먼지가 공중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발이 가라앉는 두꺼운 먼지층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화성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날 소위 붉은 행성이라고 불리는 화성은 실제로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 보여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는 이 세상이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약 35억 년 전에 화성 표면에 존재했을 수 있는 거대한 바다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아마도 수십만 평방킬로미터를 덮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붉은 행성 표면을 촬영한 수많은 위성 이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들은 이 지역에 대한 입체 지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연구진은 강에 의해 깎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6,400km 이상의 특정 지역을 도표화했어요. 이 지층들은 한때 해저에 깎아 만들어진 수로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07년에 화성 정찰 궤도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능선의 두께와 각도와 위치를 분석했죠. 주요 목표는 에올리스 도르사라고 불리는 지형적 함모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붉은 행성의 이 부분은 일련의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러한 변화는 해류와 강에 의해 암석이 빠르게 이동하고 해수면이 눈에 띄게 상승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또한 화성의 남쪽 고지대와 높은 분화구, 그리고 평탄한 저지대를 구분하는 매우 명확한 경계를 발견했어요. 마치 거대한 바다가 남긴 해안선과 매우 비슷해 보였죠. 이 모든 것은 고대에 실제로 화성 표면에 바다가 있었으며 그 바다는 매우 컸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그러한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붉은 행성의 고대 기후와 그 진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제 화성이 매우 따뜻하고 대기가 충분히 두꺼워 액체 상태에 물이 많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30억 년 전 화성 북반구의 기후가 오늘날 지구의 기후와 비슷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도 붉은 행성의 기후가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바다 표면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오늘날 바다가 바스티타스 보레알리스라고 불리는 북부 평원 아래의 암석, 파편, 먼지층 아래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는 대기 스퍼터링 과정을 통해 바다의 물이 대기로, 그리고 결국 우주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원자는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충돌한 후 대기권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어쨌든 한때 화성 북반구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던 바다에 대한 이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존재에 대해 논쟁 중이에요. 현재로서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2도로 매우 추운 세계예요. 행성 표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른 호수바닥, 분화구, 화산, 협곡으로 덮여 있어요.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바다만이 화성의 멋진 점은 아닙니다. 붉은 행성에 몰아치는 모래폭풍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영화에서 모래폭풍은 우주 비행사의 캠프를 파괴하고 우주선을 산산조각내는 엄청나게 강력한 자연의 힘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실일까요? 화성은 지구의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때때로 대륙 크기의 지역을 덮고 한 번에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외에도 화성에서는 3년에 한 번, 지구 시간으로는 약 5.5년에 한 번 발생하는 훨씬 더 드문 폭풍이 있습니다. 이 폭풍은 일반 폭풍보다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해요. 이러한 폭풍은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를 글로벌 먼지 폭풍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행성 전체를 휩쓰는 먼지 폭풍이 우주비행사나 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화성의 폭풍은 거대하지만 풍속은 최고 시속 96km에 불과해요. 이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허리케인급 바람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죠. 게다가 이러한 풍속 비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에 비해 밀도가 1% 정도에 불과해요. 즉, 화성의 바람은 피해를 입히거나 연을 날리려면 훨씬 더 빨리 불어야 합니다. 이제 붉은 행성에서 발견된 다음 놀라운 현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눈처럼 보여요. 심지어 안구를 관통하는 정맥처럼 보이는 구불구불한 수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진짜 눈처럼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는 지름이 거의 30km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예요. 마치 눈동자처럼 보이는 분화구 주변에는 더 큰 분화구가 많이 있어요. 이 분화구들은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화성은 우주 암석의 여러 차례의 공격을 견뎌야 했죠. 그런데 왜 눈 모양의 분화구가 주변 풍경보다 더 어두운 걸까요? 과학자들은 한때 물이 거대한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요. 그 수로 기억하세요? 그 수로들이 물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분화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물질과 광물이 침식되는 것을 막았죠. 다음 목적지는 발레스 마리네리스입니다. 이곳은 화성의 적도를 따라 이어지는 거대한 협곡, 아니 협곡 시스템입니다. 길이가 4,000km가 넘습니다. 또한 지구의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보다 4배나 깊습니다.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 대륙 전체에 걸쳐 있을 정도로 거대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발레스 마리네리스가 붉은 행성 지각의 거대한 균열이라고 생각해요. 이 균열은 먼 과거에 행성이 냉각되었을 때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화성의 또 다른 숨막히는 광경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방패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지름이 600km가 넘어 애리조나주와 거의 같은 크기예요.
또한 산의 높이는 26km에 달하고 주변은 엄청나게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화산의 거대한 크기를 상상하기 위해 몇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은 마우나로아 화산으로 높이가 약 5km, 폭이 120km에 달해요. 꽤 인상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올림푸스 몬스의 부피는 마우나로아보다 약 100배 더 큽니다. 이 화성의 거의는 카우아이에서 하와이까지 하와이 섬 전체를 삼킬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왜 그렇게 큰지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표면 중력이 낮고 분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는 지구와 매우 다른 붉은 행성의 지각이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지구의 지각은 15개에서 20개의 움직이는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판이 용암을 생성하는 핫스팟 위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화산이 형성되고 이미 존재하는 화산은 소멸해요. 그래서 용암은 많은 구멍을 통해 지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지각이 지구와 같은 지각판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암은 하나의 아주 큰 화산에 쌓이기만 할 뿐이죠. 화성을 방문하여 저녁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 현상은 일몰 후 기온이 영하 62도 이하로 떨어지는 붉은 행성에서 발생해요. 기괴하고 신비로운 빛이 화성의 하늘에 퍼집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한 장비 없이는 이 은은한 빛을 관찰할 수 없어요. 자외선 아래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야광은 붉은 행성 표면에서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화성에서의 삶을 꿈꿔왔습니다. 미래의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화성에 있었을 수도 있는 모든 감자에 대해서도요.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던 적이 있을까요? 최근 과학자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입니다. 아직 인간이 화성에 발을 디딘 적은 없지만 로봇이 화성에 발을 디딘 적은 있습니다. 이 붉은 행성을 방문한 최초의 우주선은 나사의 바이킹 착륙선이었습니다. 바이킹은 1976년에 화성으로 날아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많이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화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춥고 생명체가 없는 사막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구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 화성은 번성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2022년 나사의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가 이 미스테리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퍼시비어런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자들은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있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분명 흔적을 남겼을 텐데 아마도 방사성 태양열이나 다른 불쾌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하에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위를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이 쌍둥이 행성의 먼 과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수십억 년 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뜻하고 푸르렀으며 생명체가 있었을 화성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은 미생물과 지구와 유사한 다양한 화학 화합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공 퍼시비어런스의 임무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2021년 2월 화성에 도착했고 폭 48km의 제제로 분화구 바닥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착륙 후 서쪽으로, 즉 과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선택한 장소로 이동했죠. 이곳은 메마른 강 삼각주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이미 35억 살이 넘었습니다. 제제로 분화구 자체는 한때 큰 호수였어요. 맞아요. 분명히 화성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장소가 미생물의 보디가드로 완벽할 것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지구에서 박테리아는 호수나 연못의 깊은 곳에 숨어 지내면서 생존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연구진은 이 특정 호수가 전체 임무에서 가장 높은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 암석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호수입니다. 그래서 퍼시비어런스는 삼각주로 향했어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로버는 계획보다 조금 빗나가서 착륙했습니다. 한 유명한 영화에서 말했죠. 이 작은 변화 때문에 51년이 더 걸릴 거야 라고요. 다행히도 퍼시비어런스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제제로를 조금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버는 복잡한 내장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을 탐험해요.
이 도구는 유기물 및 화학물질에 대한 나만 및 발광을 이용한 거주 가능 환경 스캔이라는 뜻의 약자인 셜록이라고 해요. 이름이 참 근사하죠? 장치가 삼각주에 접근함에 따라 유기분자의 신호가 더 강해졌습니다. 곧 이 신호는 모든 곳에 나타났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밝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기본이지 왓슨. 셜록이 즐겨하는 말 아시죠? 이제 땅을 팔 차례예요. 2021년 7월부터 퍼시비어런스는 4개의 얇은 퇴적암 코어를 채취했습니다. 현재 수집된 암석의 총 개수는 12개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이처럼 암석을 채취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4개의 코어는 스키너 능선과 와일드캣 능선이라는 2개의 바위에서 발견됐어요. 첫 번째 코어 쌍인 스키너 능선에서 나온 코어는 언뜻 보기에는 그다지 흥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두운 물질의 둥근 알갱이가 점점이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색의 알갱이들은 제재로로 흘러들어간 강과 같은 고대 강에 의해 퇴적되었을 수 있어요. 강이 제재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멋진 사실이죠. 이 코어를 연구하면 화성의 구석구석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화성에는 구석이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2022년 4월 퍼시비어런스가 드디어 삼각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기물질이 들어있는 두 개의 코어를 더 발견했고 이 발견에 흥분했죠. 이 한 쌍은 와일드캣 능선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스키너 능선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두 바위는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이 샘플은 색이 더 밝고 균일합니다. 점토와 비슷하지만 더 단단하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특이한 암석인 이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스키너 능선의 코어보다 입자가 더 미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돌의 입자가 미세할수록 과거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서 세밀한 돌은 대부분 연못 바닥과 비슷한 곳에 놓여 있어요. 그곳에서는 죽은 유기체의 유해 같은 걸 수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코어에는 지금까지 퍼시비어런스가 연구한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유기물이 있었어요.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호수가 서서히 증발하는 동안 그곳에 축적되었을 거예요. 그럼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살았을까요? 글쎄요. 차근차근 알아봐요. 유기물질은 탄소를 함유한 분자입니다. 이런 분자는 지구상에서는 생명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것들의 결과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분자들이 실제로 화성의 미생물에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의 결과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발견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계속 파헤쳐야 해요. 이 유기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세립암 샘플을 몇 개 더 수집해야 해요. 또한 이전 저수지 주변에 있는 물질을 연구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퍼시비어런스는 이미 다른 지역, 마법에 걸린 호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비슷한 걸 찾아야 해요. 또한 제제로 호수도 계속 연구할 겁니다. 결국에 퍼시비어런스는 삼각주 꼭대기로 올라가 분화구 밖의 고대 유적지를 계속 탐험할 거예요. 2021년 말 이전에 퍼시비어런스는 아마도 6개 이상의 화성 코어 샘플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퍼시비어런스의 도구는 복잡하긴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 데이터만으로는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다른 우주선을 제제로에 보낼 계획이에요. 유럽 우주국과 함께 화성 샘플 귀환으로 알려진 다음 로봇 임무를 준비 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장치는 도착하여 이전 탐사선 퍼시비어런스의 모든 시험관을 가져갈 거예요. 그 후 이 샘플은 지구로 배송되고 아마존 프라임은 아닐 거예요. 과학자들이 첨단 실험실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임무의 발사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우주선은 2033년에야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화성에서 지구로 배달되는 역사상 최초의 샘플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아직 연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는 아직 이 발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이 미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몇 년 안에 수십억 년 전에 화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보세요, 화성인이에요. 속았죠?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역사상 가장 특이한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만우절에요. 정말 이상한 우연일까요? 이 장치는 용의 뼈처럼 보이는 바위와 함께 몇 가지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이제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첫 발을 내디뎠던 201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큐리오시티는 당시 탐사선의 여왕벌과 같아서 가장 크고 유능한 탐사선이었어요. 그 이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심지어 화성에서 물과 유기분자의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알아내려는 탐사 과정에서 큰 도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큐리오시티가 더 이상 초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1년 동안 화성을 누볐고 반짝이는 새 로퍼 퍼시버런스의 발사와 함께 전성기는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리오시티는 익숙한 암석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고기 등뼈 모양의 물체부터 신호등을 닮은 물체까지 큐리오시티는 우리에게 놀랄만한 많은 것들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은 큐리오시티의 마스트 카메라에 담긴 놀라운 이미지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의 뼈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열광하고 있어요. 한 우주 생물학자는 화성에서 기괴한 물체를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 물체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학설에 따르면 이 구조물의 독특한 물결 모양은 화성의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 멋지긴 한데 희한한 바위가 무슨 대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신비로운 붉은 행성에 대해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잠재적인 용의 뼈를 바라보며 행성 간 모험에 대한 공상을 하는 동안 큐리오시티는 심각한 임무를 띠고 있었어요. 큐리오시티의 주요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화성이 아주 작은 미생물 생명체의 아늑한 보금자리였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큐리오시티 로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로봇 탐험가 친구는 붉은 행성에서 작고 조그마한 바위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화석화된 책과 기묘하게 닮았어요. 화성의 도서관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성 탐사 3800일 되던 날, 모험심이 강한 탐사 로버가 이 특이한 발견에 흥미로운 스냅샷을 포착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로봇팔에 부착된 멋진 화성 핸드 렌즈 이미저를 사용하여 사서의 꿈속에서 바로 뽑아낸 것 같은 이 바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우주 독서 자료에 대한 환상에 너무 빠져들기 전에 이 바위의 크기를 명확히 알아볼까요? 책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크기예요. 실제로 가로가 겨우 2.5cm에 불과해요. 따라서 조만간 화성의 다음 베스트셀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포켓 사이즈에 가까운 이 책은 행성 간 출퇴근길에 가볍게 읽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발견에 너무 흥분하기 전에 나사 관계자가 화성에는 특이한 모양의 암석이 꽤 흔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또한 수십억 년에 걸친 가차 없는 화성의 바람이 이 독특한 모양의 잔해를 제외한 모든 것을 휩쓸어버렸다고 합니다. 큐리오시티는 특이한 지형을 발견하는데 꽤나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저희 로버 친구는 플로리스트가 스타일링한 것처럼 보이는 가지 모양의 미네랄 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꽃의 크기는 1cm의 작은 크기였어요. 그리고 불과 몇 주 후인 2월 16일, 큐리오시티는 미세한 잔물결과 시간이 멈춘 파도가 있는 고대 호수의 바위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화성이 그저 황량한 붉은 황무지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고대 물에 의해 화성 표면에 새겨진 더 큰 규모의 형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디베어의 사랑스러운 얼굴과 기묘하게 닮은 암석도 발견됐어요. 화성에 이런 귀여운 면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곱슬머리 만화 캐릭터와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바위도 있어요. 하지만 큐리오시티는 기이하고 특이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일, 이 탐사선이 화성의 태양광선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이미지를 공개했던 날 기억하시나요?
일출이나 일몰 시간에 태양이 화성의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 구름 사이로 태양광선을 뚫고 들어와 매혹적인 광경을 연출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대자연의 레이저 쇼를 보는 것 같아요. 화성의 소위 출입구라고 불리는 이미지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초록 화성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아닙니다. 큐리오시티가 문과 비슷한 물체를 포착한 스냅샷을 공개하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묘한 이론과 은하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설명을 내놓았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화성 지질학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별한 구조는 자연 침식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루한 대답이긴 하지만 침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유머러스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요. 문의 높이가 1m도 되지 않는 낮은 높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화성인의 출입구라고 믿더라도 화성인 호빗과 같은 특별한 유형의 작은 외계 생명체를 상상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이 문은 자연의 힘에 의해 교묘하게 만들어진 암석의 얕은 구멍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눈에 보이는 층은 약 40억 년 전의 퇴적 조건, 즉 강이나 바람에 날리는 모래 언덕에서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성의 바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층을 침식하여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형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지 전체에 자연적인 수직 균열이 몇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화성에서 암석이 풍화되어 생긴 결과이며 우리가 문이라고 애칭을 붙인 작은 동굴 같은 구조는 이러한 균열과 앞서 언급한 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마치 거대한 화성의 바위가 돌진하여 이 기발한 동굴 입구를 만든 것 같아요. 화성의 유명한 분화구에는 평범한 땅속 구멍이 아니라 반짝이는 오팔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멋진 새의 연구에 따르면 화성 분화구의 균열을 둘러싼 신비한 암석의 후광은 실제로 수분이 풍부한 오팔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보석의 행성 화성! 큐리오시티가 다시 한번 화성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에는 오팔 원석으로 가득 찬 고대의 메마른 호수 바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체들은 화성 표면 아래에서 물과 암석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근의 말이죠. 과학자들이 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화성에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리한 과학자들은 탐정처럼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지질학적 징후를 찾아야 합니다. 오팔은 화성 표면의 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팔을 만들려면 실리카가 많이 함유된 암석과 물이 필요해요. 더 있어요. 연구원들은 또한 큐리오시티 로버의 이미지 모음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오팔이 풍부한 후광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대한 고대 호수 바닥과 같은 게일 크레이터가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영리한 과학자들은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죠. 큐리오시티의 멋진 장비를 사용하여 이 밝은 색의 후광이 실제로 오팔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탐사 초기의 멋진 균열 후광 사진을 통해 연구원들은 고대 호수가 말라버린 후에도 게일 크레이터 곳곳에 물이 오랫동안 존재했을 것이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화성의 생명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재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쩌면 29년 전에 시작된 화성의 현대 지질 시대에도 생명체가 존재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려면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지구가 아닌 화성에 제한된 조건 하에서요. 우리가 식민지를 만들고 사람들을 보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의 과학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봐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다고요? 글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이고 태양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이 외로운 붉은 행성은 우리 지구와 매우 유사해요. 게다가 끝없는 사막이 되기 전에는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는 물, 바다, 식물,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생명체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멋진 것을 다시 돌려놓으면 좋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화성 식민지화에 대해 이야기해 온 것도 당연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자신들이 제안한 행성 간 우주선이 100명의 사람을 화성에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회사의 소유주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지속적으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선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사실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아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전에 엄청난 방사능 노출, 독성 토양, 낮은 중력, 낮은 온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실제로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려면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어쨌든 사고 실험으로 마침내 화성을 식민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봐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다른 행성에서의 생존을 위한 최소 정착민수라고 해요. 저자는 프랑스 보르도 국립 폴리테크닉 대학교의 장 마크 살로티 교수입니다. 그의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트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연구는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할까? 이 식민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하며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정확히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해봅시다. 이제 멋진 미래로 이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글쎄요, 사실 끔찍한 미래예요. 살루티는 그의 연구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어떤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이죠.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구로부터의 보급품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심지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식민지는 어떻게든 스스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문제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식민지 사람들이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시간과 자원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다른 인간의 일을 끊임없이 망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화성으로 도망쳐야 했던 것도 그들의 잘못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점을 무시하더라도 조직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까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식민지의 초기 자원과 장비가 많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적 요소는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요. 이 경우 살루티는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수학 방정식의 변수에 해당해요. 첫 번째는 지역 자원의 가용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물, 산소 및 모든 종류의 유용한 화학 원소를 의미하죠. 이 자원은 어떻게든 채굴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생명 유지, 농업 및 산업 생산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세미나에서 연구되고 보고서와 책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식민지는 운이 좋아요. 덕분에 우리는 식민지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에서 가스를 추출하고 토양에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화성에서는 철, 유리, 심지어 유기화합물과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화성 주민들이 사용할 장비의 수명입니다. 도구가 고장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 즉 작업 속도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의 구체적인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도구를 만드는 거요. 이 모든 것은 제시간 내에 충분한 양으로 생산되어야 해요.
살루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공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성에서 생존하려는 한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은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야 할 거예요. 식수, 산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직접 찾거나 구축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 마션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봤어요. 이 작업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에요. 물론 맷 데이먼이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놀랍게도 상당히 큰 식민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크게 분산됩니다. 각 사람은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덜 피곤해지고 결과적으로 작업의 효율성과 속도가 증가하죠. 바로 여기서 공유 요소가 작용합니다. 이제 이 숫자를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지으려면 몇 명이 인원이 있어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작업을 최대한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요구, 사용 가능한 자원, 날씨와 같은 임의의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몇 가지 수학적 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살루틴은 그의 글에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직접 읽어보세요. 그는 일반적으로 이 숫자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영역을 설명합니다. 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계 관리, 에너지 생산, 산업, 건물, 인적 요소. 인적 요소에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스포츠, 게임, 음악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식민지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잘 협력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로 귀결돼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계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살루틴은 화성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려면 최소 110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자급자족 문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우주선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울수록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항상 다른 인간의 일을 망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약 110명으로 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여러 가지 가정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도 이미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해결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미래의 화성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 작업은 수십 년 또는 백 년이 걸릴 수도 있죠. 따라서 최선의 해결책은 다른 행성을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응시하고 여러분은 그걸 응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거대한 눈이에요. 여러분은 그 위를 우주 헬리콥터로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겁이 나도 일은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붉은 행성의 표면으로 헬리콥터를 내려보내요. 맞아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화성이요. 하지만 우선은 여러분은 태양에서 네 번째에 있는 행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기억하려고 잠시 시간을 내요. 이건 네 행성들 중 마지막이에요. 네 행성은 소행성대 안에 있는 행성들이에요. 또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구형 행성이라고도 불려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보다 훨씬 얇아요. 95%의 이산화탄소와 1%의 산소만을 포함하고 있죠. 다시 말해 헬멧 벗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어쨌든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행성의 표면에 착륙해 갈색이 도는 붉은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우주복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긴 아주 추워요. 우주복 소매에 달린 온도계가 영하 62도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딜 시간이에요. 이 행성은 꽤 다채로워 보이는데 특정 지역의 색은 토양을 구성하는 미네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발 아래 땅은 미세먼지로 덮여 있어요. 녹같아 보여요. 공중에도 같은 주황색 먼지가 있어요.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어서 화성의 공기를 마실 필요가 없으니 다행이에요. 화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이 먼지층은 2에서 12m의 두께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화성에 유사히 삼켜지지 않기를 바래요. 아주 가벼운 느낌을 받으면서 걷기 시작해요. 화성은 우리 지구 부피의 15%, 지구 질량의 11%에 불과해요. 그 뜻은 이곳의 중력이 훨씬 약하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이 당기는 것의 38% 정도예요. 위아래로 뛰어보고 나서 수백 미터를 뛰어봐요. 땀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걸어서 그곳을 탐험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건 그 행성의 표면에 바위가 많고 분화구와 화산, 오래된 마른 호수바닥, 협곡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에 우뚝 솟은 거대한 뭔가가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은 호기심을 억누르려고 해요. 나중에 그게 뭔지 알아낼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거대한 구름이 나타나요. 마치 거대한 말무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은 헬리콥터로 돌아가 가능한 한 빨리 멀리 날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건 화성의 악명 높은 먼지 폭풍 중 하나예요. 주로 여름 동안 붉은 행성의 남반구에서 발생해요. 가끔 행성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것들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죠. 헬리콥터에 올라 여러분을 아주 놀라게 했던 눈을 향한 항로를 설정해요. 혈관같이 보이는 구불구불한 도랑들이 눈알을 통과해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실제 눈 같아 보이진 않아요. 곧 여러분은 그게 분화구라는 걸 깨달아요. 거대해요. 폭이 거의 30km예요. 마치 동공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분화구 주변에는 심지어 더 큰 다른 분화구들도 있어요.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걸 거예요. 그때는 화성이 여러 번의 우주 암석 공격을 견뎌야 했었던 때일 거예요. 하지만 눈 모양 분화구는 왜 주변 풍경보다 더 어두운 거죠? 과학자들은 한때 이 거대한 구덩이에 화성에 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도랑들 기억나시죠? 그게 아마 물을 운반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화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몇몇 물질과 광물들이 침식되는 걸 막았을 거예요. 이제 지평선 위에 뭔가 우뚝 솟아있는 거 기억나시죠? 가서 탐험해 볼 시간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순상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라는 걸 알게 돼요. 지름이 595km가 넘는데 이건 아리조나주와 거의 같은 크기예요. 머리를 기울여봐요. 와, 그 산은 높이가 252km예요. 또한 6km 높이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화산의 순수한 크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은 마우나로아인데 해발 약 4km이고 폭이 120km나 돼요.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올림푸스 몬스의 부피는 마우나로아보다 약 100배 더 커요. 이 화성 거인은 카우아이에서 하와이까지 하와이 제도 전체를 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산은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마도 더 약한 표면 중력과 더 높은 분출 비율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구의 지각과 아주 다른 붉은 행성의 지각 때문일 수도 있고요. 고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지각은 15개에서 20개의 움직이는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판이 용암을 생산하는 위험지대 위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화산들이 형성되고 이미 존재하는 화산들은 없어져요. 그래서 용암이 많은 분출구를 통해 표면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화성에서 지각은 지구에서와 같은 구조판으로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용암은 하나의 아주 아주 큰 화산에 쌓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이 거대한 산에 더 가까이 가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헬리콥터에서 나와 화성 땅으로 나오자마자 발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건 화성 지진이에요. 하지만 화성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각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나사의 전문가들은 화성 내부의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될 때 화성 지진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행성의 지각의 암석 파괴와 균열을 초래해요. 또 다른 강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런 균열 중 한 개가 바로 옆에서 열려요. 땅에 넘어지니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져요. 하지만 곧 모든 게 진정돼요. 여러분은 만약을 위해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일어나요. 어? 보세요. 붉은 행성의 내부를 탐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예요. 특수 연구 로봇을 보내기에 그 균열은 충분히 커요. 이 행성의 지각은 얇고 화산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성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멘틀은 두꺼운 규산염, 산소, 그리고 다른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아마 이걸 부드러운 바위 치약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화성의 멘틀은 지구의 멘틀보다 훨씬 더 얇아요. 겨우 1300에서 1700km의 두께예요. 이 행성의 핵의 경우 대부분 철, 니켈, 그리고 황으로 만들어졌고 폭은 1450에서 1930km 사이예요. 이 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행성 전체만큼 넓은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드론은 이제 붉은 행성의 깊은 곳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드론을 거기에 두고 탐험을 계속해요. 다음 목적지는 마리너 계곡이에요. 이탈리안 마리나라 소스같이 들리지만 화성의 적도를 따라 흐르는 거대한 협곡 또는 협곡 시스템이 더 맞겠네요. 올림푸스 몬스만큼이나 장엄해요. 길이가 4200km가 넘고 깊이는 6km가 넘어요. 매우 커서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 대륙 전체에 걸쳐 있을 수 있어요.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협곡 중 하나는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하지만 화성의 협곡보다 10배 더 짧고 약 4배 더 얕아요. 일부 과학자들은 마리너 계곡이 거대한 지각판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수백만 년 동안 그 지역에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판의 움직임은 아마도 35억 년 전에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분의 오늘 할 일 목록에 남은 유일한 건 화성의 위성을 방문하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것들 중 하나예요. 둘 중에 포보스가 더 커요. 이것은 화성 표면에서 6,000km 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오행성에 이렇게 가까이 이동하는 다른 알려진 위성은 없어요. 포보스는 붉은 행성을 하루에 3번 도는 반면 두 번째 위성인 데이모스는 한 궤도를 완성하는데 30시간이 걸려요. 포보스는 100년마다 약 2m씩 화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5천만 년 안에 행성에 충돌하거나 산산조각이 나서 고리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행복하지만 지친 여러분은 우주선으로 돌아가요. 내일은 계속해서 웅장한 붉은 행성을 탐험할 거예요. 또 어떤 발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테라포밍 정찰 로봇 746, 줄임말로 로브는 태양계 안의 곳곳을 방문해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파견되었어요. 비록 지구가 인간과 미래 주요 관심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앞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중요하겠죠. 로브는 이런 선택지를 심도 있게 연구한 746번째 로봇이에요. 행성들을 지구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행성의 환경을 수정하는 테라포밍은 수세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새로운 세계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가 요구돼요. 위험, 제공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인류 문명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건 중요해요. 언젠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동할 장소에 필요는 물론 궁극적으로 우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와 연료 저장소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귀중한 자원이 곳곳에서 확인됨에 따라 더 많은 일거리가 태양계 전역에서 개발될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골드러쉬가 일어날 거고 수익성이 좋은 이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채굴될 거예요. 이 새로운 진보된 우주시대를 위해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많은 행성이 필요할 거예요. 로브의 모든 전임 로봇들은 혹독한 온도, 중력 문제, 그리고 열등한 몸체를 손상시킨 예상치 못한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행성을 조사하려는 시도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로브는 혁신적인 플라스틱강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이 새로 발명된 요소는 일단 구성되면 부술 수 없어요. 이것의 전자제품은 태양 복사를 견딜 수 있어요. 로브의 외부 표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흡수할 수 있어서 빠르게 태양을 서핑하면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로브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에서 시작해요. 이곳의 표면은 달의 표면과 비슷해요. 수백 개의 분화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는 천년 동안 소행성들이 흩뿌려진 흔적이에요. 로브는 회색빛 갈색을 띤 매끄러운 지형의 긴 고원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로봇 눈이 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다 덮는 1.6km 높이의 큰 절벽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하루가 지구에 58일 동안이나 계속되기 때문에 롭은 하룻밤을 머무를 생각이 없어요. 현재 섭씨 426도의 습한 날씨지만 수성에 대기가 없다는 걸 고려하면 밤동안 열기가 남아있지 않아 온도는 섭씨 영하 179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중력은 지구의 30%에 달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뛰는 게 즐겁고 효율적이에요. 롭은 데이터를 계산하면서 뛰어다녀요. 자기장을 평가하는데 그게 지구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죠. 태양에 가까이 있다는 건 태양풍이 더 혹독하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생물도 태양풍을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장은 수성의 크기에 비해 인상적이지만 테라포밍을 하려면 인공 자기보호막의 지원이 필요해요. 이것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성도 대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 풍부한 산소와 질소로 수성은 단단한 대기를 형성할 거예요. 대기가 형성되는 동안 많은 양의 물도 추가될 거예요. 쉬운 첫 번째 목적지를 지나 롭은 금성에 도착해요. 여기서 정반대의 대기를 발견해요.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황산의 두껍고 노란 구름이 롭 주변을 둘러싸요. 뭔가를 보기 어렵지만 보이는 건 끔찍할 정도로 유쾌하지 않네요. 이곳의 기온은 최고 섭씨 482도까지 올라가요. 납을 녹일 정도로 뜨겁지만 롭의 외부를 구성하는 합금은 이 테스트를 견디고 임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줘요. 압력은 지구의 90배라서 여긴 지구 바다 아래에서 914m를 걷는 것과 같을 거예요. 걷는 게 힘들고 느린 작업이지만 강력한 관절은 롭의 한 걸음마다 따라서 구부러지고 삐걱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높은 지대에 도달한 롭은 이 불바다 같은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하고 확인해요. 완만하게 경사진 평야, 녹슨 색깔, 공기 중으로 끊임없이 수증기 구름을 흘리고 있는 멀리 보이는 수십 개의 화산들. 그 화산들은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지만 지금은 비교적 조용해 보여요. 현재 금성에 전초기지를 두는 것보다 비현실적인 게 분명해요. 대기는 지구보다 100배 더 두꺼워요. 수백만 년 전에는 매우 달랐지만 말이죠. 금성은 한때 지구와 같은 건강한 대기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불지옥의 환경처럼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금성 테라포밍을 하려면 우선 냉각해야 해요. 롭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이 아마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단 금성이 완전히 얼 정도로 식으면 이산화탄소는 얼어붙은 형태로 채굴되어 금성에서 멀리 옮겨져 다른 곳에서 사용되거나 버려질 수 있어요. 제거되어야 할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적당한 온도로 재가열하기 위해 태양 거울이 금성에 번갈아 사용될 수 있고 수소와 같은 더 많은 원소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적합한 양의 열과 기압이 맞을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되어야 해요. 롭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들이 방문하는 행성인 화성으로 이동해요. 롭은 걸어가면서 부분적으로 모래에 덮여 광활한 사막에 방치되어 있는 세월이 오래된 고장난 동료 로봇들을 발견해요. 산화철로 얼룩진 모래는 지구의 사막을 생각나게 하지만 이곳의 기온은 섭씨 영하 62도까지 떨어져서 훨씬 더 추워요. 이곳의 낮 주기는 지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태양빛의 양은 우리 지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아요.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는 중력 덕분에 롭은 점프해서 움직일 때 주위를 잘 살펴요. 멀리서 올림푸스 몬스가 쉽게 보여요. 26km의 높이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3배 크기예요. 롭은 땅속에 얼어붙은 얼음과 화성이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이래 잠자고 있는 물에 주목해요. 하지만 화성은 오래전에 자기장을 잃었고 태양풍은 대기를 벗겨냈죠. 수성과 마찬가지로 화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여행을 계속 따라다니며 보이지 않는 우산처럼 화성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새롭고 더 강력한 인공 자기장이 필요할 거예요. 화성의 대기가 일단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면 화성은 태양광선을 거대한 거울로 집중시키면서 극지방부터 먼저 열을 가하게 될 거예요.
가열되면서 땅에 얼어붙어 있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대기를 더 빨리 따뜻하게 하고 대기 과정을 촉진시킬 거예요. 몇 년 동안 점점 더 따뜻해지면 결국 얼음이 녹으면서 강, 호수, 바다를 형성할 겁니다. 물은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거예요. 화성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는 불확실해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금성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지고 지구가 로베 추정치를 전부 지원해준다면 최초의 식민지 개척민들은 50년 안에 화성에 도착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로브는 해왕성, 천왕성, 토성, 그리고 목성을 지나가요. 거대 가스상 행성은 테라포밍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들 주변의 위성들 중 일부는 미래의 테라포밍 후보로 여겨질 수 있죠. 칼리스토, 유로파, 타이탄, 이오, 가니메데 모두 로비 날아가면서 볼 때 엄청난 잠재성이 있는 곳이지만 정찰 때는 목록에 있는 마지막 장소인 외행성, 명왕성에 접근하는 길이니 이곳들은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요. 명왕성의 온도는 섭씨 영하 232도예요. 로브는 황량한 풍경을 감상해요. 얼어붙은 계곡과 언덕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명왕성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테라포밍이 가능해요. 수백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에너지로 얼음은 녹아 외행성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 거예요. 만약 수세기 동안 변화에 쏟은 자원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혀진다면 식민지 개척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편안하게 머물기 위해 지속적인 자원 공급이 필요할 거예요. 명왕성은 지구와 비교할 때 1600분의 1의 햇빛을 받기 때문에 재배될 식물들은 인공조명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명왕성을 테라포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수는 지구에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낭비일 거예요. 명왕성은 채굴 전초기지로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얼음물은 더 살기 좋은 곳을 위한 좋은 상품이 될 거예요. 로브는 우리 태양계에 대한 검토에 만족해요. 궁극적으로 모든 장소들 중 화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진 모두 긴 개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일을 착수하지 못할 이유도 없죠. 심지어 명왕성 또는 다른 다양한 행성들과 소행성 대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위성들도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부분에는 인간이 발을 디딜 곳에 큰 도움이 될 귀중한 자원이 있어요. 우리는 사이도니아라는 곳에서 화성 관광을 시작합니다. 바로 붉은 행성의 모래에서 인간을 닮은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사진은 1976년에 우주 탐사선 바이킹 1호에 의해 촬영되었어요. 사진에서 눈, 코, 입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이 물체의 기원에 대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성에 있는 고대 문명의 잔해일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화성의 거주자들은 아마도 인간보다 훨씬 크고 키가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2.5배 약하거든요. 중력도 이들의 성장을 막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만큼 거대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그곳을 발굴한다면 화성의 고대 거주민들의 나머지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아마 거대한 뼈일 거예요. 각각 지하철 객차만큼 클 거예요. 하지만 나사가 바로 이 지점에 찍은 새로운 사진들을 발표하면서 모든 추측과 이론은 중단됐어요. 이 사진은 2001년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이것이 얼굴이 아닌 그저 언덕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눈과 입은 그림자일 뿐이죠. 또 하나의 신비로운 실루엣은 화성의 남극에 있어요. 2020년에 찍은 이 사진의 왼쪽에는 천사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하트 모양의 실루엣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천사의 머리는 분화구예요. 우주에서 온 거대 바위가 그곳에 떨어졌어요. 충돌로 인한 폭발로 얼음이 녹아 깊은 분지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이 분화구의 완만한 경사는 천사의 머리 주위로 후광을 만들었어요. 왼쪽 팔은 승화 과정으로 형성됐어요. 남극의 얼음이 가스로 변해 증발하면서 행성의 붉은 토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과정은 계절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그 후에 날씨는 훨씬 따뜻해져요. 화성의 평균 기온은 약 섭씨 영하 63도예요. 하지만 더운 여름날 그곳은 섭씨 기온은 20도 정도예요. 반바지를 입고 외출해도 될 정도로 따뜻하죠. 그리고 하트 모양. 과학자들은 그것이 침식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바람이 흙의 위층을 날려보내고 그 밑에 어두운 색깔의 물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짙은 색 물질의 기원을 알지 못해요. 화성 탐사선 중 하나인 스피릿은 그 안에 마치 조각상처럼 보이는 것이 담긴 이미지를 전송했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 조각상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관찰하던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변상증의 좋은 예입니다. 변상증은 우리 뇌가 무작위적인 모양과 사물을 친숙한 것과 연관짓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의 실루엣 같은 거요. 또 하나의 동상. 이번에는 여성을 닮은 모습이 2015년에 화성의 바위에서 발견됐어요. 하지만 역시 그림자와 빛의 작용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2019년 사진은 지금 누군가가 화성에서 신발 한 짝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신발 하나가 바로 여기 놓여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로봇 발이나 우주복 부츠처럼 생긴 작은 바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신발을 신던 발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이 돌은 사람의 허벅지 뼈처럼 생겼어요. 과학자들은 침식의 결과로 이런 모양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공기나 물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론을 생각해내기까지 수백만 년 동안 이 바위 조각을 날카롭게 깎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성에 살았던 건 단지 휴머노이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고기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기 물고기 시체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대기에 복잡한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산소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휴머노이드나 물고기가 살았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화성에 공룡이 존재했다고 믿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바위예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유명한 공룡과 닮았어요. 스쿨버스보다 길고 보잉 737기만큼 무게가 나갔죠. 하지만 우리가 화성에서 발견한 것은 비슷한 모양의 작은 조약돌일 뿐이에요. 이 사진은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2020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누군가 화성 표면에 십자 드라이버 드릴 비트를 남겨둔 것 같아요. 아까 얼굴을 봤던 그 거인인가요? 아니요. 금속 드릴 비트처럼 보일 정도로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빛나는 바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요요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또 하나의 충돌 분화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요요의 꼬리는 이전에 물이 흐르던 흔적이에요. 분화구는 약간 높은 곳에 있어요. 화성에 물이 있었을 때 물이 언덕에서 흘러내려 이 꼬리를 형성했어요. 화성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신기한 것은 이 숟가락이에요. 이 사진의 바로 가운데에 있어요. 긴 손잡이와 숟가락 부분이 있죠? 이번에도 원인은 침식이에요. 오랫동안 바람이나 물이 이 돌을 연마했고 숟가락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붉은 행성의 약한 중력 때문에 공중에 떠 있고 자체 무게로 떨어지지 않아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이 운석이에요. 아니, 운석 조각이라고 해야겠네요. 손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금속 자갈이에요. 연구원들은 그것을 계란바위라고 이름 지었어요. 오퍼튜너티 탐사선은 또한 나중에 대형 박물관의 전시품이 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진에서 동상의 머리가 보일 거예요. 눈, 코, 그리고 긴 턱수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려보면 그냥 평범한 바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특이한 충돌 분화구는 복고풍의 비디오 게임 캐릭터처럼 보여요. 분화구 중앙에 있는 반달 모양의 사구 때문이죠.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방식은 분화구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사진은 화성의 현대인의 흔적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2012년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붉은 행성의 표면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확대해 보았죠. 그것은 그 탐사선 자체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밝혀졌어요. 우리는 이미 인간이 만든 많은 물건들을 화성에 남겨두었어요. 화성에는 수많은 로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스 2호가 있어요. 1971년 11월 화성 표면에 추락했죠. 5일 후 마스 3호는 연착륙했어요. 하지만 그 후 지구와 통신이 끊겼어요.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25년 후 사람들은 소저너호를 화성에 보냈습니다. 소저너는 바퀴 달린 태양 전지판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스피릿과 오퍼튜너티가 도착했어요. 2004년부터 화성 표면을 탐사해온 탐사선들이죠. 그 다음은 큐리오시티였고 여전히 작동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붉은 행성의 사진을 제공하죠. 퍼서비어런스와 주롱 탐사선은 2021년에 화성으로 보내졌어요. 계속해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죠. 모든 탐사선들은 같은 방식으로 착륙했어요. 발사체가 화성 궤도로부터 착륙 모듈을 떨어뜨리죠. 착륙 모듈은 화성 대기로 인한 마찰로부터 탐사선을 보호하기 위한 캡슐이에요. 하강하면서 착륙 캡슐은 낙하산을 발사하여 탐사선이 표면에 닿을 때까지 하강 속도를 늦춰요. 착륙 캡슐은 하강 중에 분리되는 열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캡슐이 땅에 떨어지면서 작은 반점 같은 걸 만들어요. 최신 탐사 로봇들은 스카이 크레인의 도움으로 착륙합니다. 일종의 추가 착륙 모듈이에요. 약 1800m 고도에서 착륙 모듈은 낙하산을 풀고 8개의 소형 제트 엔진을 발사해요. 표면으로부터 20m에 도달하면 공중을 맴돌고 슬링으로 로버를 지상에 내립니다. 그러고 나면 스카이 크레인은 다시 고도를 높여 로버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날아가요. 그런 후에 화성의 표면에 추락하죠.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화성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남겼다는 뜻이에요. 달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남겨졌어요. 우린 6번의 미션과 수많은 무인 우주 탐사선, 그리고 여러 대의 로버를 보냈어요. 또한 달 표면에 깃발 몇 개, 방송 카메라,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남겼어요. 달에 있는 모든 쓰레기의 무게를 합치면 18만 킬로그램이 넘어요. 코끼리 30마리나 스쿨버스 18대 정도죠. 하지만 우리는 화성을 새 보금자리로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화성에 보낼 거예요. 먼저 많은 식량, 물, 과학 장비, 그리고 수십만 개의 태양 전지판을 붉은 행성에 전달해야 해요. 처음에는 화성의 로봇들만 거주할 거예요. 그들은 화성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이 패널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 다음 거주용 모듈과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단 2년 후에 화성으로 첫 인간을 보낼 거예요. 더 많은 보급품까지도요. 연료와 산소를 추출하고 과학 탐사를 위한 공장이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인간 거주지에서 생명을 지탱할 충분한 모듈이 생길 거예요. 화성 병원이 있을 거예요. 식량을 재배할 온실도 생길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호텔과 식당도 생길 거예요. 무언가가 행성 표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속도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불덩어리처럼 보여요. 곧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꽝! 충돌은 거대한 분화구를 남깁니다. 수천 입방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이 증발해요. 그리고 일련의 끔찍한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 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약 66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발생한 대충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비조류 공룡과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의 4분의 3을 멸종시킨 그 충돌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재앙은 다른 행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에 가까운 이웃인 화성도 한때 지구를 강타한 것과 같은 재앙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34억 년 전에요. 지구를 강타한 칙술루브 충돌과 유사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거대 쓰나미가 붉은 행성에 발생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해성이나 소행성이 화성 표면과 충돌하여 남긴 충돌 분화구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이 우주물체는 화성 북부 저지대의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거대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연구 이전에는 충돌 분화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단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천문학자팀은 충돌 분화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해성과 소행성의 충돌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분화구의 이름을 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폴은 109km에 걸쳐 있으며 해수면보다 거의 112m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뮬레이션 결과 폴과 같은 크기의 분화구가 여러 개 형성됐어요. 시뮬레이션 중 하나는 이 분화구들이 강한 지반 저항에 부딪힌 폭 8km 소행성에 의해 남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작은 소행성이 더 약한 지반 저항을 만나 분화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두 시뮬레이션 모두에 따르면 충돌 분화구의 직경은 거의 112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충돌로 인해 충돌 지점 중심에서 최대 1450km 떨어진 곳까지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과학자들이 쓰나미의 높이를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약 250m로 에펠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였어요. 이 연구의 저자들은 또한 폴 분화구가 지구에 있는 칙솔로브 충돌 분화구와 유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칙솔로브 소행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온 것으로 추정돼요. 이 우주물체는 가로가 최소 10km였어요. 유카탄반도 근처의 얕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지구 전체에 그 흔적을 남겼죠. 2021년 연구원들은 이 충돌로 인해 현대 루이지애나 중부 지역의 지각에 메가리플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이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 반대쪽 해저 퇴적물을 침식할 정도로 파괴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과학자팀은 충돌 후 처음 10분 동안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소행성이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4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인도양 쓰나미보다 최대 3만 배나 큰 파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충돌로 인해 물이 너무 많이 이동하여 거의 1.6km 높이의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 두 개를 겹쳐 쌓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빈자리는 오래도록 비어있지 않았어요. 바닷물이 다시 분화구를 채우기 위해 몰려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튕겨져 나와 더 큰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 후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 파도가 초속 1m의 속도로 전 세계를 누비며 모든 해안선을 덮쳤습니다. 3층 높이의 건물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멕시코만의 넓은 바다에 있는 충격지역 근처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파도가 발생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파도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은 100m 이상 높이로 솟아올랐고 더 멀리 떨어진 쓰나미 파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붉은 행성으로 돌아갈게요. 일부 전문가들은 화성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둔 두 번의 운석 충돌에 의해 촉발됐죠. 이 두 번의 충돌 사이에 화성은 기후 변화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 결과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으로 변했어요. 즉, 첫 번째 소행성 충돌은 액체 물로 구성된 파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나미는 아마도 얼음 물덩어리에 의해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지구에 충돌한 가장 큰 소행성은 실제로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인 충돌은 약 35억 년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호주 북서부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의 직경은 19에서 29km였어요. 이 소행성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강타하여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요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3만 개 이상의 물체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는 그중 약 1,500개를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이 우주 암석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된 후 남은 잔해예요. 예를 들어 2004년에 천문학자들은 지구 근처에서 거대한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관측에 따르면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소행성의 이름은 아포피스였어요. 이 소행성의 크기는 365m 이상이고 무게는 약 2천만 톤입니다. 2029년 4월 13일에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요. 아포피스는 지구 표면에서 3만 600km 떨어진 거리를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 우주 암석이 2029년에 지구를 비껴간다고 15년 후인 2036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지구에 충돌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깨진 유리와 창문부터 대부분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기술 덕분에 재앙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재난 영화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에서 온 이 방문객을 궤도에서 밀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고요. 과학자들은 집중된 태양빛을 이용해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력 트랙터로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그건 우주에 있는 물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상의 우주선이에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거대한 소행성은 종종 지구로 몰래 다가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소행성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다가 충돌하기 불과 몇 주 또는 며칠 전에 발견되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지구 주변의 모든 천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과학자들이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임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 0, 무거운 우주선이 침입자를 향해 돌진하여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천문학자들은 이미 입수한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유형 1 임무에는 정찰기가 포함됩니다. 정찰기를 먼저 발사하여 우주 암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후에야 본 우주선이 발사되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여정이 훨씬 더 생산적일 거예요. 과학자들이 유형 2 임무를 선택하면 정찰기와 소형 우주선을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우주선은 소행성을 궤도에서 약간 벗어나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정찰기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주선은 더 세밀하게 조정된 두 번째 추진으로 작업을 완료해요. 이 방법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면 사람들은 깊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해저에 대피소를 건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최소 수십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해요. 또한 공기와 물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서 화성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타디그레이드입니다. 이 친구들은 특이한 외모 때문에 물곰 또는 이끼돼지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해안모래 언덕에서 산, 울창한 아마존 열대우림, 남극의 척박한 지형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육지에 살지만 타디그레이드는 가스 교환을 위해 몸 주변에 물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수분을 유지해야 하는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 이끼 또는 물로 덮인 나뭇잎을 선호해요. 그리고 수생생물이기 때문에 보통 호수, 강, 연못과 같은 담수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 멋진 동물은 길이가 0.5mm에 불과해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불멸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개발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체들을 작은 우주선에 실어 화성에 보내면 처음에는 특히 온도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을 거예요. 물론 이들은 영하 272도부터 영상 150도까지 넓은 범위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은 사진으로 볼 때 매우 뜨거운 행성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화성의 기온은 지구보다 훨씬 낮습니다. 남극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대기가 얇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 129도까지 떨어지거나 영상 21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기온은 남극 대륙에서 영하 89도로 기록되었고 가장 높은 기온은 캘리포니아에서 56도로 기록되었습니다. 타디그레이드는 강한 압력에도 매우 탄력적이어서 해저의 압력보다 6배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이제 수면 아래로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2배가 되어 따라서 수심 3.8km에서는 표면의 압력보다 180배나 더 큰 압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1100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붉은 행성의 압력은 바다 깊숙한 곳의 압력보다 약 6배 더 강합니다. 조금 과해요. 이 작은 생명체들이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화성에서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 몇 세대에 걸쳐 더욱 탄력적으로 진화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먹이가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일부 타디그레이드는 이끼, 해조류 또는 일부 꽃이 피는 식물을 주로 먹으며 박테리아를 함께 먹는 걸 좋아해요. 또 다른 타디그레이드들은 작은 타디그레이드나 다른 미세한 유기체를 먹는 육식동물이에요. 화성에서는 이런 생물을 찾을 수 없으니 관 모양의 입안에 넣을 수 있는 많은 먹이를 작은 우주선에 가득 채워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까다로운 부분인 물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오늘날 붉은 행성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사막이에요. 하지만 저 강둑과 메마른 삼각줄을 보세요. 오래전에는 분명 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대 물이 지각의 광물 속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연구 중 일부는 태양 방사선이 화성의 대기를 파괴했을 때 이 물의 대부분이 우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물의 일부만 우주로 빠져나갔을 뿐 대부분은 여전히 화성에 남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몇 년 전 연구원들은 붉은 행성의 경사면에서 수분이 함유된 광물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흐르는 듯한 신비한 어두운 줄무늬가 보였어요. 이 현상은 날씨가 추워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주로 따뜻한 계절에 발생해요. 이 내리막 흐름, 반복 경사선 RSL은 화성의 실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광물도 발견했어요. 이 미네랄은 빙판길에서 소금이 빙점을 낮추는 것처럼 물의 어는 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줄무늬를 일으키는 얕은 지하에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타디그레이드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뛰어난 본능을 지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 훨씬 먼저 화성에서 물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물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당분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생명체는 수분 함량의 99%를 잃으면 대부분의 생명 기능을 일시 정지시켜 생존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디그레이드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을 쉽게 부술 수 있는 매우 강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타디그레이드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방사능 수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젠가 타디그레이드를 화성에 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타디그레이드의 첫 우주여행은 아닐 거예요. 1969년 우주선 베레시트가 수천 마리의 타디그레이드와 최초의 달 수집품, 인간 DNA 샘플, 3천만 페이지 분량의 정보가 담긴 DVD 크기의 자료를 싣고 달에 간 적이 있어요. 인류가 수집한 모든 지식의 기록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우주선이 착륙하기 몇 초 전 미션 컨트롤과 연락이 두절되어 달 표면에 추락했습니다. 팀은 우주선의 화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많은 토론과 분석 끝에 그들은 수집품이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더 놀랍게도 아마 타디그레이드도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탈수 상태, 일종의 휴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공 모양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신진대사를 낮추고 체내 수분을 대부분 배출하면서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기다려요. 이 생물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하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타디그레이드에게 우주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07년에 한 과학자팀이 이 작은 물고무리를 로켓에 태워 열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돌도록 보냈습니다. 로켓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68%의 물곰이 살아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성공적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물곰에게만 모든 희망을 걸지 않고 붉은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이오맥스라는 실험을 진행했죠. 그들은 조류, 박테리아 및 기타 유사한 생물과 같은 작은 유기체를 가져다가 18개월 동안 우주에서 매우 가혹한 조건에 계속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엄청난 온도 변화, 극심한 방사선, 진공 상태와 같은 걸 의미해요. 놀라운 점은 이 작은 생명체 중 상당수가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진정한 우주 영웅이 되어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화성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고세균도 연구했습니다. 고세균은 지구의 짠 바닷물에서 35억 년 이상 존재해온 작은 고대 미생물입니다. 북극의 일부 친척들도 우주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지구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화성은 생명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물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메탄 생성균이라고 불리는 작은 유기체가 그곳에서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이들은 혹독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표면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이 생물들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메탄가스를 내뿜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력한 온실가스였던 수소를 삼키면서 행성을 지나치게 냉각시켰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고대 미생물이 아직도 지표면 아래 깊은 얼음 속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일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구에서 온 멋진 새 친구들을 기다리면서요. 나사는 큐리오시티라는 멋진 탐사선을 만들어 화성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다음 주거지가 될 수 있는 붉은 행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죠.
큐리오시티는 10년 넘게 화성 표면을 탐사하고 측정하고 화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있어요. 큐리오시티는 건조할 것으로 예상했던 화성 표면 지역에서 흥미로운 물결 패턴의 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실제로 호수 바닥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호수의 바닥과 그곳에 쌓인 퇴적물 및 기타 모든 것들일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호수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수에 살았을 수 있는 생물의 종류, 호수의 깊이, 호수 존재 기간 등을 알 수 있어요. 이 파도 물결 무늬는 이 바위들이 화성의 강한 바람이 이 거대한 고대 호수의 물을 움직일 때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조개를 귀에 대고 있을 때 들리는 특정한 소리 아시나요? 실제로 공기가 조개 껍질 안에 갇혀 벽에 부딪히며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이 소리가 들려요. 공기는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조개 껍질의 크기에 따라 진동하는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 상상 속의 화성은 신비로운 거대한 호수의 기슭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큐리오시티는 임무 중에 운석으로 밝혀진 금속성 물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우주에서 온 이 특이한 암석은 니켈과 철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름은 카카오이며 길이가 2m 정도 되는 소형차 크기이고 무게는 1톤이 넘어요. 화성 표면에서 금속 물체를 자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화성의 암석은 대부분 현무암이나 다른 화산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금속 덩어리는 화성의 역사와 화성의 형성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화성 표면은 산화물로 인해 붉은색을 띠는 반면 카카오는 금속처럼 보이는 짙은 회색이에요. 또한 둥글고 매끄러워 한때 화성의 대기를 통과했음을 의미해요. 화성을 탐사하는 다른 로봇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은 우연히 원형 모래 언덕을 발견했어요. 모래 언덕은 일반적으로 붉은 행성에서 매우 흔하고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존재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원형 모래 언덕은 매우 드뭅니다. 이 모래 언덕은 어두운 모래와 그 주위를 둘러싼 밝은색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멋진 점은 이 모래 언덕이 바퀴살과 비슷한 특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 친구 큐리오시티로 돌아가 볼게요. 큐리오시티는 화성 대기의 산소 농도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탐사하고 있어요. 계절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데 봄과 여름에 산소가 더 많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우리가 실제로 숨을 쉬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화성의 산소 농도는 0.1%로 지구 대기의 농도보다 약 100배나 낮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가스는 미량 존재합니다. 큐리오시티는 발견한 암석의 나이도 분석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일부는 30억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요. 큐리오시티는 토양 샘플에서도 유기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구성 요소예요. 이것이 화성에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래전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중 하나일 뿐이에요. 큐리오시티는 남극의 만년설 아래 매우 염분이 높고 다양한 미네랄로 가득 찬 거대한 액체 물 저수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높은 염분은 이 물이 영하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예요. 특히 화성의 미친 듯한 바람이 지표면에 거세게 몰아칠 때 잠수할 수 있는 지하바다가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 행성의 엄청난 방사능 수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화성 토양에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염분이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토양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염분이 포함된 먼지를 흡입하여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이러한 물질은 농작물 재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는 화성에서 생존하기 위해 식량을 직접 재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화성 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이유는 화성에서 메탄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메탄은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생성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생명체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실제로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 저수지의 지질학적 활동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운석이 붉은 행성에 메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특정 지역에서 메탄 수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나온다는 이론을 고수할게요. 화성의 화산은 여전히 활화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붉은 행성 화성에 많은 멸종된 화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중 일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산 퇴적물을 연구한 결과 일부 화산이 약 5만 년 전에 분화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마지막 분화가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단 하루로 압축할 수 있다면 1초 전에 화산이 폭발한 것과 같아요. 화성 표면 아래에는 아직도 마그마가 비밀리에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갈 미래 세대는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춥고 척박한 곳으로 변했고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기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붉은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훨씬 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기장 때문이에요.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러한 보호 기능이 없다면 화성은 결국 대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이 엄청나게 강한 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 손실에 큰 역할을 한 또 다른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력이에요.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스 분자와 우주로 빠져나가기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화성은 예전에는 지구와 더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얇은 대기로 인해 열을 유지할 수 없어 매우 춥고 탐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옛날에 붉은 행성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고대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예전에 붉은 행성은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호수, 연못 및 기타 수역이 있는 지금보다 더 습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화성 표면에 새겨진 거대한 수로가 증거로 발견되었어요. 이 수로는 이전에 화성에서 발견된 어떤 수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연구원들은 이 대홍수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화산 활동, 얼음이 녹고 지각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거예요. 홍수로 인해 일시적인 물 웅덩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미생물의 흔적을 찾는데 더 흥미로운 단서가 될 수 있길 바래요. 정말 좋겠죠? 나사와 중국은 각각 화성에 인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우주기관은 화성과 지구가 술래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 2033년까지 최초의 유인 탐사선을 발사할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35년, 2037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미션이 진행될 수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의 탐사 및 연구를 위한 화성 거주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화성 여행은 로켓을 타고 가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행성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5,632만 7,040km에서 4억 233만 6,000km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화성에 도착하는 데만 6에서 9개월이 걸려요. 따라서 화성 왕복 여행은 지구에서 3년을 떨어져서 방사능에 노출되고 미세 중력 속에서 떠돌아다닌 것을 불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요. 그들은 2033년이 이를 실현하기에 완벽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15년마다 금성, 지구, 화성 등 암석 행성들은 우주의 스위트 스팟을 만들기 위해 정확히 정렬합니다. 이 미션은 이 드문 정렬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성을 이용해 장대한 중력 보조 기동을 수행해요. 마치
행성의 새총으로 부스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고 자체 추진력을 만들 필요성을 줄일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우주선 엔진의 원자력을 이용하고 화성의 자원을 이용해 물건을 만드는 등 멋진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주여행을 더 빠르게 하고 우주비행사를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며 우주에서 더 쉽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 화성에서 바로 자원과 연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성을 향해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화성 탐사선은 약 30일 동안 고궤도를 돌며 귀중한 데이터를 탐사하고 수집할 거예요. 그런 다음 지구로 돌아와 금성에도 잠시 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모험은 약 570일, 즉 1.6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모험이 짧을수록 방사능에 대한 노출도 줄어들죠. 이번 미션은 화성 표면에 착륙하기보다는 화성 궤도를 도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이는 향후 착륙 임무를 위한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아폴로 11호의 역사적인 착륙에 앞서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돌았던 것처럼 말이죠. 2033년까지 화성에 착륙하는 것은 자금의 제약으로 인해 너무 야심찬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멋진 부분은요, 이 모든 것을 위해 엄청난 신기술이나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미 생산 중이거나 아르테미스 문 프로그램을 위해 연구 중인 기존 기술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퍼즐인 화성 탐사선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화성 탐사선은 2017년에 우주 애호가 커뮤니티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화성 탐사선을 처음 제작한 건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더 이상 환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은 이미 현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제작 중이거나 계획 중이죠. 그럼 이제 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온 우주선이 있어요. 이 우주선은 승무원들을 지구 궤도로 데려가 안전하게 귀환시켜줄 우주선입니다. 아주 멋진 우주 택시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현존하는 택시 중 가장 강력한 택시일지도 모르죠. 세 개의 강력한 추진 단계가 결합되어 있어요. 또한 영화에서처럼 극도로 차가울 필요가 없는 특수 연료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지구 출발 단계가 있습니다.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죠. 화성으로 향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화성 환승 거주지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동안 승무원들이 생활하고 어울릴 곳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아늑한 우주집과 같은 곳이죠. 마지막으로 화성 궤도 안착 단계입니다. 화성에 도착하면 이 멋진 장치가 속도를 늦추고 부드럽게 궤도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우리의 기동 전문가죠. 지금 화성 환승 거주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2033년까지 놀라운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작업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계획의 타임라인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2028년 중반 액션이 시작됩니다. 먼저 몇 번의 시험 비행이 필요해요.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 두 스테이지를 미리 보낼 겁니다. 이 두 부분이 마치 두 대의 우주선이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서로 합쳐질 거예요. 그들은 붉은 행성 궤도를 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로켓과 13번의 상업용 발사를 사용할 거예요. 거대한 우주 파티가 될 겁니다. 2032년 말 모든 작업이 끝나고 완전히 조립된 화성 탐사선이 지구 고궤도로 발사됩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비행사를 기다리는 빈 우주선이에요. 모든 것이 정상이면 최종 점검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2033년 3월, 용감한 승무원들과 오리온 우주선이 파티에 합류할 시간입니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지구 궤도에 있는 화성 탐사선과 도킹합니다. 화성으로 향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요.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33년 4월, 모두가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성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강력하게 점화할 거예요. 대원들은 약 200일 동안 여행하게 됩니다. 2033년 11월, 드디어 대원들이 붉은 행성에 도착합니다. 화성 궤도에 진입하면 약 30일 동안 우주를 탐험하고 멋진 일을 하게 돼요. 화성은 우리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준 스테이지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탄 우주선이 앞서 보낸 두 개의 스테이지와 만나게 돼요.
이 우주 친구들 기억하죠? 그 후 승무원들이 지구로 돌아오는 데는 약 340일이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 태양 주위를 새총처럼 돌게 돼요. 장비와 승무원의 체온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태양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태양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자양막을 설치합니다. 결국 오류는 지구 대기권에 다시 진입해서 물속으로 떨어지게 돼요. 정말 영웅적인 결말이네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의 멋진 팀은 용감한 모험가들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컨조인트급 장기 체류 미션인데요. 2033년 4월에 시작해서 951일이란 긴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2.5년이 넘는 기간으로 화성 궤도에서 550일을 보내게 돼요. 지구에서 발사되는 횟수는 줄지만 미세 중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방사능에 대처하는 등 몇 가지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탐사에는 진정한 우주 영웅이 필요해요.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사의 화성으로의 여정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계획에 몇 가지 심각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기 임무를 위한 생명 유지 시스템, 추진을 위한 태양열 사용, 화성에서 산소 만들기 등 몇 가지 고위험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자금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의 계획과 예산으로는 2033년이라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35년을 목표로 하는 것조차도 상당한 위험과 지연 가능성을 수반해요. 하지만 우주 탐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결심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아이디어는 2040년 이전에 현실된 가능성이 높아요. 나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세부사항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인간을 보내려는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난관이 남아있지만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꿈은 흥미진진합니다. 도전과 발견, 그리고 인간의 탐험 정신으로 가득한 스릴 넘치는 모험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우주에 보여주자고요. 뭐 대부분 탄소일 테지만요. 어느 행성이든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려면 공기, 물, 흙, 불이라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죠. 화성에서 물 한 잔을 얻기 위해 뭘 짜내야 하는지, 화성에서 샐러드를 재배하고 천문학적인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화성에 바다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믿지 않으시겠지만 예전엔 바다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행성의 거의 3분의 1이 오션우스 보레알리스라는 바다로 덮여 있었다고 믿어요. 옛날 옛적 약 38에서 41억 년 전 화성은 기후도 더 따뜻했고 대기도 밀도가 더 높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 조건이 극적으로 변했고 끝이 보이지 않던 바다는 대기 중으로 증발해버렸죠.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물의 약 1%만 증발했고 99%는 여전히 붉은 행성에 갇혀있다고 해요. 따라서 현재 물의 원천은 얼음 극지방과 암석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만년설은 지구에 있는 것과 똑같으니 이해가 쉽지만 암석에 물이 들어있다고요? 제 착즙기로는 그 안에 있는 돌이 처리가 안 될 텐데 아무튼 이 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화성에는 적어도 네 가지 유형의 수성 광물이 있어요. 실리콘 산소로 만들어진 수성 점토가 있는데 이 점토의 멋진 점은 화성에 거주하기 시작하면 유용하게 쓰일 마그네슘과 철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황을 기반으로 하는 황산염입니다. 썩은 달걀 냄새를 떠올리셨겠지만 이는 황이 아닌 황화수소의 전형적인 냄새예요. 이 미네랄은 화학공식에 바로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수산화 실리카도 화학식에 물이 포함되어 있죠. 화성에서 발견되는 탄산염은 실제 H2O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처에 물이 있어야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바다가 있었다는 것은 증명해주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암석에서 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지 못한다면 예비 계획이 있어요. 2020년에 연구자들은 거대한 지하 바닷물 호수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 있는 액체 수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을 더 잘 찾거나 돌에서 물을 짜낼 수 있는 첨단 주스기를 발명할 수도 있겠죠. 화성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생명 없는 사막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해예요.
최근 화성의 농업 잠재력에 관한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2022년 한 과학자 그룹이 화성에서 지구 식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어요. 화성에 경작하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인내심을 갖고 첫 번째 새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지구에서 실험을 했지만 그들이 만든 조건은 순전히 화성만의 것이었어요. 식물이 자라려면 토양, 물, 음식, 햇빛이 필요해요. 식량과 햇빛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실험에서 토양과 물에 집중했어요. 화성에는 토양이 풍부하지 않지만 현무암이 풍부해요. 현무암에는 영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물은 현무암에 서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부 식물은 토양에 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화성에선 물도 문제가 되지만 발견되는 양도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물은 화학 성분으로 인해 농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간단히 말해 화성의 물은 어떤 식물이 좋아하기엔 너무 짠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실험을 현실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탐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이니코코커스라는 박테리아를 추가했고 염분 수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까다로운 식물을 만족시키기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에겐 차선책이 있었고 잘 해결됐어요. 박테리아로 탈염한 물을 현무암으로 걸러낸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결과물이 식물에 적합한 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죠. 화성에서 실제로 무엇을 재배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과학자들은 순무, 상추, 무, 알팔파를 실험했어요. 처음엔 순무, 상추, 무는 현무암에서 잘 자라지 않았고 여과된 물을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팔파가 등장하자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화성의 조건에서 정말 잘 자랐거든요. 알팔파는 비타민 K가 풍부하고 비타민 C, 비타민 B, 아연, 인이 함유되어 있는 데다 알팔파 새싹으로 만든 멋진 샐러드를 구글에서 찾아볼 수도 있으니 실험의 논리적 결론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또 알팔파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토양의 질소 비옥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첫 번째 화성 알팔파를 수확한 후 바로 순무, 상추, 무를 다시 심었어요. 이번엔 작물이 훨씬 더 잘 자랐고 과학자들은 순무 수확량이 311% 증가했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발견했어요. 알팔파에겐 화성 테라포밍의 스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네요. 어이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화성에서 수분을 보충하고 신선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붉은 행성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라고 한 걸 눈치채셨나요? 화성의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지만 우린 이미 화성에서 소량의 산소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화성 산소 현장 자원 활용 실험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몫이라고 불러도 돼요. 화성 탐사 로봇과 함께 일하는 작은 도움이죠. 이 작은 녀석은 화성에서 산소를 분리할 수 있고 이미 5g의 산소를 생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5g의 산소는 10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이에요. 현재로서는 몫이는 화학적 용도로만 사용되지만 실제로 화성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구에서 화성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직접 산소를 생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현재로서는 몫이가 충분히 강력하지는 않지만 과학자들이 하강기를 발명하면 화성의 대기 상황이 바뀔 거예요. 불이 타오르기 위해선 산소라는 필수 요소가 필요하죠. 우리는 몫이의 노력의 결과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대안이 있다면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검치호랑이 같은 불청객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전기를 사용해서 요리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며 붉은 행성을 돌아다니는 검치호랑이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화성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화성에서는 태양열, 지열, 풍력 에너지를 지구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 에너지는 유망하지만 여전히 지구만큼 효과적이진 않아요. 화성의 햇빛은 지구 궤도의 4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화성에서는 드물지 않은 먼지 폭풍도 잊지 마세요. 먼지 폭풍이 일어나는 동안엔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화성에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해야 한다면 가끔씩 정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돼요.
다음 문제는 계절의 변화로 인해 화성에서 1년 중 몇 달 동안만 태양에너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밤에는 태양에너지가 없죠. 어쨌든 이 옵션은 잘 작동할 수 있지만 다른 대안과 결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 풍력발전이 있어요. 풍력터빈은 먼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밤에도 작동할 수 있어요. 이 두 에너지원은 완벽한 조합인 것 같네요. 하지만 지열 에너지도 멋진 백업 계획이 될 수 있어요. 지열 에너지는 몇 가지 이유로 지구보다 화성에서 더 잘 작동할 수 있어요. 첫째, 화성의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터빈을 구동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증기를 생성할 수 있어요. 둘째, 화성의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역학 법칙에 따라 효율이 높아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셋째,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액체 이산화탄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완벽하게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물과 달리 액체 이산화탄소는 무료입니다.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케이프 베서스트 동쪽 해안으로 떠나는 일생에 한 번뿐인 북극 탐험대에 여러분이 탑승한다고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곳은 지구 행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네요. 최종 목적지는 스모킹 힐스라고 알려진 믿을 수 없는 장소예요. 이 붉은 줄무늬 바위들은 거기서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오직 우리 행성 밖에 화성에서만 발견되는 미네랄이 있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곳이 화성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중요한 사례의 연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작은 함선을 올라타 갑판으로 가서 지평선 위에 특이한 장면을 포착해요. 바닷가 언덕 근처에 연기구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마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캠프파이어를 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연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가이드가 알려줘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화산이라고 추측해요. 갑판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보아하니 폭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가이드는 웃으면서 이건 그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해요. 화산은 보통 지각판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돼요. 지구 표면의 파열로 뜨거운 용암과 가스가 지표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스모킹 힐스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끊임없는 연기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해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그것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돌들은 어제 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에 의하면 스모킹 힐스의 땅은 적어도 몇백 년 동안 연기구름을 방출하고 있다고 해요. 쉬지 않고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불에 타고 있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천 년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함선에서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지시사항이 순서대로 있어요. 탐험대장은 여러분이 고위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일반 등산화와 옷을 특수복과 방독 마스크로 교체했어요. 지금 안전한 거리에서 보고 있는 연기구름은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화학물질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를 마실 때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고 싶겠지만 맨손으로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전설에 따르면 스모킹 힐스를 탐험한 첫 번째 대원이 실수로 이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장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스모킹 힐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일랜드 탐험가 로버트 맥클루어 대장은 5년 넘게 실종된 사라진 탐험가 존 플랭클린경을 찾기 위해 탐험대를 이끌었어요. 탐험대는 도중에 잘못 좌회전했다가 이 불타는 바위들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활화산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자신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맥클루어는 호기심이 생겨 돌의 샘플을 배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그의 마호가니 책상에 구멍을 냈다고 해요. 기념품을 집에 가져가고 싶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책상에 구멍을 내진 않겠지만 그걸 가져가기 위해 쓰려는 용기나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분명 뚫게 될 거예요. 이제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을 탐험할 준비가 됐어요. 탐험대 대원들은 작은 배를 나눠 탔어요. 해안으로 가는 길에 한 무리의 동물을 발견해요. 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식사 시간인 것 같네요.
스모킹 힐스는 북극 툰드라에 위치해 있는데 그 근처에는 풍부한 동식물이 있어요. 천천히 해안으로 접근해요. 이제 절벽이 누군가에 의해 손으로 그려진 것 같아 보이는 붉은 줄무늬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구에는 이런 비슷한 언덕이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 페루에서 남미까지 펼쳐져 있어요. 소위 무지개산 또는 일곱 가지 색의 산은 매혹적인 자연현상이에요. 다양한 미네랄 침전물에 의해 형성되었죠. 스모킹 힐스가 주로 빨간색인 반면 페루의 이 산들은 보라색, 금색, 빨간색, 그리고 심지어 청록색의 줄무늬가 있어요. 마침내 스모킹 힐스 기슭에 배를 대고 하이킹을 시작해요. 특수 부츠를 신고 발을 디디기가 어렵네요. 밑창은 높은 온도를 견디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건 확실히 어려워요. 어느새 불타는 바위에 최대한 가까이 왔어요. 첫인상은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간이 살기 위한 조건은 혹독해요. 이곳은 사람이 있기 힘든데 이곳의 모든 것들이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여러분은 호기심도 넘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바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타고 있는지 자문해볼지도 몰라요. 이 이면의 과학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위는 이파남이라고 해요. 점토 광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암의 한 종류죠. 가이드는 연기의 비밀이 땅에 있다고 해요. 토양은 황과 석탄에 의해 형성되었어요. 이게 산소와 접촉할 때 자연스럽게 점화되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연기를 방출해요. 이 지역의 몇 안 되는 연못에는 강한 산성의 물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세계적인 지역이 음의 pH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 뜻은 이 물이 자연적으로 부식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감히 마시지 마세요. 배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물병을 갖고 가세요. 거기서 몇 시간을 보내지만 하루 종일 있는 듯해요. 수트는 무겁고 방독면을 통해 숨 쉬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안함의 개념이 아니죠. 하루가 끝날 무렵 아름다운 북극의 석양을 즐기며 배로 돌아가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멋진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대신 우주로 여행을 갈 거예요. 물론 은유적으로 말이죠. 가이드는 스모킹 힐스와 화성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요.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건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에요.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스모킹 힐스에서 자로사이트의 흥미로운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자로사이트는 화성의 풍부한 광물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게 화성의 과거 어느 시점에 흐르는 물이 있었다는 걸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자로사이트는 지하수가 있어야 형성되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발견은 과학이 돌파구로 다가갈 수 있는 단계를 많이 제공해 줄 거예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화성은 생명체가 발달한 행성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행성으로 과학 연구 지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대기 온도는 지상 생명체가 견디기엔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는 지구와 비슷했었어요. 가장 필요한 증거는 물이 흐르는 증거를 찾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말하는 동안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있어요. 과거든 현재든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월면 자동차인 큐리오시티는 지금까지 3,566일 이상 화성 표면을 탐사해오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9년 279일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왜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 찾기를 열망하는 걸까요? 나사에 따르면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건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북극 툰드라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신나지 않나요? 이제 배에 오른 지 4일째고 탐험은 끝나가고 있어요. 캐나다 본토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방금 많은 감명을 받으며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를 방문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말해줄 차례예요. 아래 댓글에 다 적어주세요.